나는 어제 라면을 먹었다. 그래서 어? 왜 라면을 먹었지? 그러면 정치와 내 일이 어떻게 이렇게 긴밀하게 엮여있지? 대체 정치란 무엇이지? 네, 안녕하세요. 도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편집자이고요. 이런저런 글을 쓰다가 2년 전에 이제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에세이를 출간했고, 그리고 또 때때로 도서관 같은 곳에서 그 고전이나 글쓰기로 강연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밤구석 일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출간해서 이렇게 성장읽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에세이 작가님들하고 이제 글쓰기 이제 책들 저자분들 몇 명 인터뷰 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 책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 그 에세이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네. 그 그냥 단순히 느낌이나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 네. 구체적인 기술과 함께 써주셔가지고 네, 네. 아,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꼭 뵙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역시 안목이 있으신가요? 아, 책이 진짜 잘 나갈 것 같아요. 이 책 진짜. 혹시 근데 이 책을 좀 내가 네. 좀 집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올 봄에 그 글쓰기 에세이 쓰기 강연을 그 의뢰 받았는데 네. 이제 저는 강연을 하면은 원고를 좀 다 쓰는 편이고 좀 원고를 대본 삼아서 원고 흐름대로 이렇게 강연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고를 막 쓰는데 너무 잘 써지는 겁니다. 손가락이 미쳤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써져서. 그리고 또 제가 아무래도 편집자이다 보니까 이게 좀 책으로 묶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기획을 해보게 됐는데, 이 원고가 마침 또 허윤정 편집팀장님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작가님은 원래 그 글을 잘 쓰시던 분인가요? 뭐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글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부담감이 크신 분도 있고, 아, 네네. 뭐 이제 난 글쓰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애초에 처음 이제 글을 쓰셨을 때 그런 게 아예 없으셨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어떻게든 극복을 하신 건지. 저는 글쓰기에 기본적으로 부담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저는 문학 전공자가 아닌데 네. 그래서 글쓰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그냥 생각나면 아무 때나 쓰는 편이어가지고 일할 때 말고는 그냥 아무 때나 글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고, 막 주변에 이렇게 진지하게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저는 또 그런 마음은 아니어가지고 편안하게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할 때 네. 일할 때 아닐 때 글을 쓴다는 거는 그럼 뭐 어디에 뭐 어떻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한글 파일에 쓰기도 하고요. 네. 또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같이 글을 쓰자고 제안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평상시에 그럼 글을 엄청 많이 쓰시네요. 글을 쓰기 위해서 책상에 앉는 횟수는 좀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 네. 빨리 쓰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가 사실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관련 책도 가고 있었고 읽어봤는데도 그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일기장에 쓰면 일기고 내가 뭐 SNS 같은 곳에 쓰면 에세이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기도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네. 일기는 좀 사적인 글이고 에세이는 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글이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일기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글쓴이 자신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블로그라던가 브런치라던가 다양한 플랫폼에 일기를 쓰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적인 일상의 기록이기만 하다면은 독자를 의식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발표되는 에세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서 읽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독자를 의식하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을 다루면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면은 독자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이런 의식을 하면서 쓰는 순간 그게 바로 공적인 에세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글과 그냥 내가 사적인 것만 듣는 글은 결정적으로 어디서 좀 차이가 벌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취급하는 소재에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내 글을 읽느냐를 생각을 하면은 다루고 있는 소재도 달라지고, 누가 읽느냐를 생각하면 문장 수준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일화로 드는 그런 예시도 달라지고 비유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 많이 고민하는 게 이 네. 좋은 글, 사실 좋은 글이 명확하게 뭐 A나 B를 딱 놓고서 100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100명이다? 무조건 A가 좋다 이런 경우가 사실 잘 없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이 네. 생각하신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이에요? 좋은 글이라는 건 네. 이제 독자의 기억에 남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에 남는다는 건 그 독자가 그 글에 이끌렸다는 뜻이잖아요. 이끌렸다는 건 결국 그 독자의 니즈를 자극했다는 그리고 채워졌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독자의 니즈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난 웃기기만 해도 좋아, 난 네. 웃긴 글이 좋아 이런 분도 있고 책이란 모름지기 정보와 지식이 담겨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위로와 공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책을 멘토 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삶의 통찰력이라던가 지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니즈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채워주고 건드려준다면 그거는 분명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좋은 글의 정의를 보면은 네. 여기에 뭐 어법이라든지 네네. 뭐 어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없으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면 그 좋은 글이 있어서 크게 뭐 이거 가지고 좋은 글을 될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한 건 아닌가요? 네, 저는 그거 가지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의 문장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도 되게 제한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막 군더더기도 막 되게 많고 그리고 심지어 비문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읽다 보면 조금 피곤하죠. 왜냐하면 그 문장 의도를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데 근데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되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런 문장력은 부족하지만 그런 거는 분명히 메시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글들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 문장력이라던가 어휘 사용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갖추면 더 좋죠. 좋은데 네. 설령 그게 부족하더라도 내가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 제한받지 마시고 쓰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작가님 이번에 내신 책이 이제 에세이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네. 그럼 좋은 에세이라는 것은 네네. 그 에세이라는 형태로 독자의 그 니즈를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에세이잖아요. 네네. 이런 좋은 에세이들이 좀 가진 뭐 특징들 이런 게 네. 있나요? 우선은 저는 아무래도 편집자이다 보니까 어떤 글을 읽으면은 타깃 독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독자분들에게 사랑받은 에세이들을 잘 보면 좀 타깃 독자가 뚜렷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독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가령 친구나 직장 동료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팅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지닌 분들은 그런 그 내용이 담긴 책을 보면은 이거 읽어봐야 되겠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 우리가 말하는 좋은 글이라는 거는 기억에 남는 글, 이끌리는 글인데 그런 글들은 보통 타깃 독자가 뚜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재도 참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경험할 수 없는 좀 이색적인 경험이라던가 혹은 좋은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좀 안 좋은 사건을 겪으셨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일들이라던가 혹은 직업적으로도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쓴 에세이는 일단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신한 소재가 전부가 아닌 거가 그 최근에 나온 에세이들을 보면 일상다반사를 다룬 에세이가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참신한 소재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평범한 글이 될 수가 있고 또 평범한 소재도 굉장히 잘 풀어가면 굉장히 특별한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참신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좀 이득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웃긴 글도 좀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왜냐면은 물론 말장난도 싫어하시고 웃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유머를 좀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머와 위트에는 단순히 웃긴다는 기능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책에 간략히 다루기는 했어요. 뭐 네. 제가 유머 전문가는 아니어서 하지만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유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을 멘토 삼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어떤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글들도 분명히 좋은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사를 다루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독자가 알면 좋을 만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담는 글도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특징들이 담기면 보통 독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이제 에세이를 이제 쓰시려는 분들이 작가님 딱 이야기를 듣고서 아, 나도 독자를 정확하게 좀 타겟을 해야겠다. 그 이 독자를 좀 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독자를 정하는 방법은 우선 자기가 왜 글을 쓰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글의 제1독자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면은 내 글에 공감할 만한 독자들도 좀 충분히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뭐 굉장히 일상다반사를 다룬 에세이를 쓴다. 네. 가령 내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더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글감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많은 그쵸. 분들이. 이게 그런데 난 어제 라면을 먹었다. 그래서 어? 왜 라면을 먹었지? 네. 왜냐면 밥을 먹기 싫었으니까. 네. 밥을 하기 싫었으니까. 네. 왜 하기 싫었을까? 회사 일로 지쳐 있었으니까. 왜 지쳐 있었을까? 상사가 마감을 독촉하니까. 왜 독촉할까? 이번 달 매출이 안 좋으니까. 왜 안 좋을까? 대선 이슈에 묻혀서 사람들이 쇼핑을 안 하니까. 그러면 정치와 내 일이 어떻게 이렇게 긴밀하게 엮여있지? 대체 정치란 무엇이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일이나 내가 뭐 유무의식 중에 하는 모든 생각들이 글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글감으로 내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정치에 관심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독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일에 영향을 받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정치에 관심을 들 수밖에 없는 독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감을 떠올릴 때도 내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포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글을 쓰려고 할 때도 나처럼 생각하는 독자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일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독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 지금 예시 들어보니까 네네. 그 이제 어제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네. 이제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슈에 묻혀 사람들이 쇼핑 안 하니까 여기까지면 뭐 일기장인데 갑자기 이게 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로 딱 가버리니까 이게 진짜 네네. 다른 사람들이 네네. 봐도 좋을 만한 에세이로 확 느껴지긴 하네요. 이게 진짜. 네. 그래서 글을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유연상을 하시다 보면은 그 얼핏 들었던 굉장히 사사로웠던 저녁 메뉴도 이렇게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독자들 중에서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자를 그려본다는 거는 그렇게 나처럼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좋은 에세이의 관건으로 네네. 솔직함을 집어주셨어요. 네. 좋은 에세이는 이제 솔직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세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중수필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평수필이라던가 과학수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으로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에세이라고 할 때에는 개인사를 담은 이야기이거든요. 그 개인사를 통해서 이제 보편적인 삶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글이 바로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막 두루뭉술하게 막 신비주의자처럼 막 듣기 좋은 말 대잔치 하듯이 네. 그렇게 말하면 독자들에게는 좀 호소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좀 뻔한 메시지이기는 한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은 글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자기의 실패담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만 네. 이렇게 저렇게 변형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은 네. 그거는 독자에게 가닿지 못하죠. 메시지도 사실 좀 구태의연한데 그러면 이 구태의연하게 들리는 메시지가 좀 인상적으로 가 닿으려면 자기의 실패담을 들려줘야 되겠죠. 네.
실패했을 때 얼마나 처절했는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얕은 수도 써봤는가,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그 지질한 시간을 보냈는가, 이런 글들을, 근데 그 시간들을 모두 겪고 나서 지금 이만큼 괜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좀 너무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나는 실패했지만은 무난하게 겪어냈지, 좌절하지 않았지, 나는 꿋꿋하게 이겨냈지, 이렇게 쓰면은 독자들에게 호소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보통의 분들은 실패하면 다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타인에게 내보이면은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때 독자들에게 호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솔직함이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 거냐는 우선은 내 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수준까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어떤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아 솔직한 글이 좋겠지 하고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던 말로 돌아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솔직함은 좋은 솔직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이랑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논리를 흐트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너무 TMI를 대방출하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좀 지루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독자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솔직한 글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쓸데없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한 글도 좀 불필요한 솔직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느냐를 라는 질문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럼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보통은 어려운 자기의 개인사를 다룰 때 굉장히 힘들었던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대표적인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솔직한 글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글로 공개를 한다. 물론 개인 일기장에 쓰는 거는 상관없겠죠. 근데 공개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글이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한 뒤에 소통 과정을 통해서 되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잘 점검해서 나는 사람들이랑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그런 확신이 드실 때 공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이제 자신한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 말을 내가 하는 게 편안하지 않은데 의미가 있다고 해서 또 공개 솔직하게 쓴 글이 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보통 또 치유의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뭐 내면을 다스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용기 있게 다루시기도 하죠. 근데 아직 자기가 그 일을 이야기할 때 편안하지 않다면 저는 읽는 독자도 좀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신만이 아는 기준이겠지만 본인이 편안하게 다루실 수 있을 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번 책에서 이제 차곡차곡 생각을 담아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 차곡차곡 생각을 담아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솔직하다라는 내용이랑 연계가 되는데요. 차곡차곡 생각을 담아낸다는 거는 우선 주변 내용, 그 어떤 일이 있었다면은 그 일의 상황이라던가 감정을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고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중심 내용이겠죠. 그 주변 내용으로 중심 내용을 뒷받침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좀 과묵한 분들은 요점만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맥락을 그 독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령 그 한 직장인이 지각을 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제 OTT 드라마 보다가 지각을 했다, 늦잠을 잤다, 회사에 지각했다, 팀장에게 쪼였다, 기분 나빴다. 이거면 요점만 간단이에요. 여기에서 뭐 상황은 간단하게 전달이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는 정확히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는 거죠. 요즘 내가 OTT에 홀딱 빠져가지고 자꾸 밤늦게 자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다. 지하철은 어떤 상황이었고 나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어땠고 그래서 달려갔는데 팀장이 사정없이 나를 쪼았다. 그래서 그날 업무 효율이 확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강압적인 팀장 때문에 얼마나 업무 효율이 떨어졌는지 속상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각을 했고 하루의 시작이 잘못됐고 또 상사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랬더라도 네. 내가 만약에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어떤 마음을 품었다면 무사히 하루를 보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잠만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기만 하면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방금 조금 다른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 시작을 좋지 않게 했어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메시지를 도출하기까지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를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생각을 담아낸다는 건 상황이라던가 그때의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서 결국 마지막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